오늘은 뭘 배우냐? 아주 엄청 중요한 거. 맛을 살짝 봤어요. 여러분 언제 봤냐? 现在 해보세요. 시작. 现在가 뭐예요? 지금입니다. 예. 现在. 예,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요거 배울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얘는 사라질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얘는 두 개가 만들어져서 하나의 단어가 됐지만 얘 하나도 충분한 서술어입니다. 그리고 단어입니다. 자, 소리는 똑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ZAI 사성입니다. 짜이 시작, 짜이 시작, 짜이라고 합니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반삼성 잡으세요. 반삼성 워취 됩니다. 워짜이 시작, 워짜이 시작, 워짜이가 뭔지 알아요? 나 있어. 나 있어. 나 존재해. 워짜이. 우리 집가짜 배웠나요? 집가짜? 구어지야 할 때 집가짜. 집은 언제나 편안해야 되기 때문에 일성입니다. 자, 요거 한번 놓겠습니다. 我在家 시작. 我在家 시작. 我在家 나 집에 있어. 我在家 나 지금 집에 있어. 그럼 올게요? 확장해야 돼. 그래야지 빨리빨리 늘어요. 我现在 짜이지야. 왜 짜이짜이가 두 번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我现在在家 시작. 我现在在家 그럼 이렇게 해보자. 너 지금 집이야? 하면 어떡해요? 你现在在家吗? 너무 쉬워요. 다시. 너 지금 있어 집에? 예요. 그렇게 만들게요. 있어 집이냐? 말을 끝에 붙이면 돼요. 시작. 你现在 在家吗? 시작. 你现在在家吗? 그는 지금 집에 있어? 어떻게 해요? 他现在在家吗? 라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 집에 있어? 어떻게 해요? 他们现在在家吗? 现在를 앞으로 빼도 됩니다, 여러분. 시간 부사는 어디든 가도 돼요. 现在他们在家吗? 시작. 现在他们在家吗? 라는 이 짜이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겁니다. 에듀TV 어학 프로그램은 마라자 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기초 영어, 중국어 공부는 마라자에서.